진짜 오빠빵! 안녕하세요. 자, 민라예지! 민라라에! 반가! 안녕! 안녕하세요. 저희 오늘 또 특별한 소개해주고 싶은 무비 있어요. 저 또 특별한 거면, 잠깐, 또 막, 막장. 아, 드라마. 잠깐.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최근에 그 70년대부터 방송하는 작곡가 두 분의 연인들과 엠바찌 너와 찌 그분 이름인데 오 오케이 아니 지금 그 뭐지 이름 어떻게 말하는 거지 틴꼭썸 아 또 놀리겠네 사람들 아 나 이번에 댓글에서 많이 놀림 받았다고 틴꼭썸 그분 저 알아요 어 근데 그 70년대 베트남에서 유명했던 그 작곡가분들 어떻게 알아? 아니 왜냐면 내가 지난번에 그 뮤즈라는 그 가수? 뮤즈라는 분의 그 리액션을 했었는데 아. 그분 리액션 했을 때 그 작곡가를 언급을 해주셨어 그래서 그 작곡가분이 이제 노래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이제 좀 더 보내달라고 했었지 아 근데 그렇게 더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? 진짜 좋아 와. 어, 진짜 좋아 좀 뭐랄까 그랬지 내가 그 들었을 때 이건 진짜 좋다 약간 멜로디 부분이랑 약간 아~ 그 가사 부분이랑 아~ 그 좀 그 스타일이 그냥 호불호 없이 그냥 다 좋아요 음악쌤이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뭔가 그 포인트는 다르구나 그럼 그러면 이번에 이제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번 보게 될 뮤비도 그 지구촌의 노래인데 그러면 지금 MZ세대면 사실 요즘 MZ세대라고 하면 굉장히 yeah. 신선하고 좀 약간 그 아이디어가 많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. 좀 느낌이 또 어떻게 다를지. 왜냐면 원곡이랑은 또 다르게 또 편곡을 했었거든요. 맞아. 근데 그럼 그 MZ세대 가수분은 또 누구예요? 이 가수분 예시씨도 알 거예요. 뭔 다 알아? 아 미안 알지 또 어떻게 알아 이번에 아니 왜냐면 내가 예전에 한번 리액션도 했었었고 아. 그리고 이분이 그 굉장히 유명한 게 그 디바분의 그 베트남에 되게 유명한 디바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따님이셔 아 노래 진짜 잘해 유전자 유전자는 이제 속일 수가 없어 아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미아인이 그 편곡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듣는 거죠 편곡한 거를 직접 편곡하신 거예요? 우와 들으러 가서 가봅시다 아, 역시. 봐도 될까요 이제? 오케이 시작! 고! 이분이 그 미아인? 그치 맞아 아 나 이런 인트로 너무 좋아 아 LP판이 그래 진짜 많아요 뭔가 오 아 저게 다 LP판이구나 목소리 너무 좋아 첫 소절부터 끝났지. 완전 트렌디한 그 부분. 약간 뭔가 공기 반 소리 반 그 느낌적인 느낌. 역시 음악쌤 표현이 또 장난 아닌데. 전 너무 좋아. 아 근데 이 배경에 에픽판에 작곡가 분들의 노래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. 가사가 되게 예쁘다. 너에게 따뜻하게 사랑하고 나 혼자 차가워 가사가 되게 시작이 너무 허당적이야 너무 좋다 바람이 소요메 소요메 근데 뭔가 악기 소리가 되게 여러 가지가 들리는 그러니까,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악기 소리로 인해서 좀 더 새롭게 편곡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좀 신선함이 좀 더해지는 느낌 아니 전반적인 게 너무 잘 어울린다 악기 소리들 이렇게 리듬 목소리 분위기 그런 게 다 잘 어울려 어머 나 외웠어 벌써 외웠어? 이게 그 영화 장면인가 봐요? 그러니까 이게 저희 그 작곡가분의 그 전 연인들 아. 그럼 이 남자분이 그 작곡가분? 네 와우 있어 아, 너무 새롭다 신선하다 진짜 재밌다 그 연인한테 영감 받아가지고 작곡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치 맞아 연인분들 같이 나오니까 되게
느낌이세요? 그치. 약간 진짜 그 가을의 씁쓸함이 좀 느껴진다. 가을 타고 있어, 나 지금. 가을. 보컬 자체가 뭔가 가을 바람이 이렇게. 이런 느낌? 가을 바람의 그. 되게 잔잔. 살살 이렇게 내려가는. 하고 이런 느낌. 살랑살랑 느낌? 영화 장면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니까 너무 좋다. 좀 새로운 것 같다. 너무 예쁘시다. 뭔가 그렇지 않아? 그 작곡가의 연인이라고 하니까. 이 러브러브 느낌. 가을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지네. 벌써 끝났어? 끝이야 벌써? 피디님 여기 들리는 건 뭐예요? 이거 이 노래는? 이 멜로디? 이 프로젝트 각각 다른 이제 MZ세대 가수분들 다섯 곡이거든요. 다섯 곡이나 돼요? 저 그럼 저 그 다른 노래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좋을 것 같아.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지? 저 이것도 한번 더 들어보고 싶어요. 노래 자체가 지금 3분밖에 안 돼. 아 그러네. 3분도 거의 안 되는 시간이네. 또 보여주실 수 있으면 네. 저희 또 봐도 될까요? 네. 네. 진짜 너무 좋아. 근데 저는 약간 그 개인적으로 이 여자 가수분들이 편곡한 게 되게 좋았어요. 여자 가수분들이 방금 미아임 이분 노래는 뭔가 영하고 트렌디하고 뭔가 그 MZ 세대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그 주키산? 주키산 이분 노래는 좀 다르지. 뭔가 좀 더 한층 더 애틋함이 느껴지는. 그렇지. 맞아 맞아. 그리고 그 키엔? 키엔은 좀 뭔가 그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. 좀 독특하고 맞아, 맞아. 좀 뭔가 담백하면서 자기의 노래 취하면서 부르는 듯한 느낌? 그런 거 있지. 그리고 약간 그 마지막에 같이 그 부르는 게 누구죠? 그 환주엔이랑 오빈도 맞아 맞아 맞아. 약간 그런 게 약간 요즘 느낌의 노래 같았어. 좀 맞아, 뭔가 맞아. 그 스윗하면서 좀 뭔가 그 머릿속에 맴도는? 그 요즘은 좀 특히나 좀 각자의 색깔이 있어야 또 맴돌잖아. 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. 황순? 이분 노래는 진짜 목소리가 와 말해 뭐. 그러니까. 진짜 목소리 너무 좋고요. 맞아 맞아.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원곡자가 있었잖아. 원곡자가 있었는데 이제 편곡해서 부른 분들이 많잖아. 그래서 그러면서 그 원곡자의 그 느낌은 살리지만 각자만의 개성을 살려 나가면서 이제 부르는 게 좀 되게 색다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게. 그럼 그 중에서 누구게 제일 좋았어? 나는 개인적으로 황주. 황중? 나 또 놀림 받을까봐 말을 못하겠어. 황중? 황중이나 그 주키스? 주키산? 주키산. 좀 더 좋았던 것 같아. 너는? 저는 맨 처음에 봤던 미아임? 그분의 편곡이 그분 노래가 제일 좋았습니다. 그치. 근데 그분이 진짜 목소리부터가 너무 뭔가 트렌디하고 그래서 전 진짜 좋았고 그분 노래를 저는 처음 듣잖아요. 그치. 근데도 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 노래가 벌써부터 지금 중독됐어요, 이분한테. 진짜 뭔가 MZ세대답게 뭔가 신선하면서 뭔가 감성도 있고 그치. 뭔가 마음속 깊은 그런 감성까지 막 느껴지고 이러는데 혹시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젊은 건 알았다. 젊은 거는 알았다. 아니 어린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. 정말 어리다. 이 나이에서 이 감정이 나온다고? 아니 진짜 사실
이 감성이 나오려면 굉장히 인생 경험이 풍부해. 아니 그리고 그냥 나는 이렇게 원곡을 이제 살려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아. 맞아. 뭔가 그 원곡자 앞에서 이렇게 편곡해서 부른다는 게 뭔가 용기도 많이 필요할 텐데. 그렇지. 그런 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사실 이렇게 편곡해서 불러주거나 이런 게 없으면 요즘 사람들은 그 옛날 감성 느끼기가 되게 모르지. 힘들잖아요. 찾아듣질 않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또 편곡을 하니까 이제 좀 이제 그 세대에 그 시대에 맞게 그 원곡을 또 편곡을 하게 되면 그 시대 사람들도 그 원곡을 들으면서 아, 이 노래 아, 이 노래 이어받는 거잖아.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다. 저희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근데 그 다섯 곡을 다 듣고 나니까 뭔가 이 프로젝트 하는 게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치? 완전 성공적인 것 같아. 약간 우리나라에서 그 부르의 명곡이라는 게 그 원곡자 앞에서 MZ세대들이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 약간 그런 느낌들이라고 생각을 맞아, 드는데 맞아, 진짜. 근데 그게 굉장한 부담이란 말이야. 왜냐면 그 어쨌든 간에 원곡자 앞에서 원곡을 살리면서 나만의 특색을 살리고 그러면 이게 제작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거든?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맞아. 이 뭔가 옛날 노래를 다시 한다는 게 뭔가 용기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역시 음악쌤이 표현을 굉장히 잘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 진짜 이번처럼 좀 약간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이제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리액션을 많이 많이 할게요. 저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맞아. 뭔가 이게 원곡자의 곡을 이제 다시 다른 스타일로 불러본 거를 이제 들어보면서 이건 이랬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거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고요. 저희 뭐 댓글로 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DM 보내주셔도 됩니다. 네. 제일 중요한 건 K 트렌드 채널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안녕.